샬롬. 바다 좋아하십니까? 바다에 가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스턴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쳐서 모르겠지만 가까운 곳 가면 정말 좋은 바닷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다를 생각하면서 지금 한 학기 말이 바쁘면 한 주, 두 주 후에 티를 타고서도 또는 차를 몰고서도 가까운 바다, 좋은 바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나는 못 봤어요. 그 영화를 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을 큰 상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로도 30분 거리에 있어요. 이 작은 목자가 아껴두는 그냥 그 우리 사모랑 가끔 가서 보는 바다인데 너무 영화에서 유명해지니까 이제는 찾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마치 동해의 그 일출 보는 것처럼 참 이쁜 바다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바다 말고도 숨겨진 바다들이 많으니까 바다를 거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바다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작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했지만 1절 2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얘기, 또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얘기, 예를 좀 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지금 기쁨이 가득 찬 사람 있으면 축하하고, 근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거, 말 시작이 되면 그물을 씻더라,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얘기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지쳐온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의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란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데 베드로가 삶이 지치면 다 짜증이 나죠. 힘든데 근데 베드로는 허락을 합니다. 처음 보는 예수라는 청년에게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배 주인이니까 배 주인 옆에서 예수님 배 주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그 어부가 아닌 청년 예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고 난 후에 정말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횡재를 했습니다. 횡재를 했는데 이 베드로는 횡재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소명,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부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눴던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올 수 있는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왜 하필이면 바닷가에 가셨을까 그렇습니다. 손을 좀 보세요. 바다가 좋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산이 좋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두 개 다 좋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난 두 개 다 좋아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 예수님은 그냥 허투루 한 말이나 허투루 지나간 행동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짧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현재의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닷가에 왜 서셨을까? 한번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바다에는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습니다. 썰물 때 백사장 가보셨나요? 썰물 때도 이쁜 백사장이 있지만 어떤 때는 뻘이 많은 갯벌에 더러운 진면목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물이 가득 찰 때 몰랐는데 온갖 쓰레기가 그 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썰물 때 어떻습니까? 그 이뻤던 모습이 아닌 진면목, 더럽거나 추하거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어그러진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썰물 때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없습니다. 생명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사장인 뻘일 수도 있고 모래사장인 곳도 있지만 진흙이 있는 뻘은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아 흉하다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목사님 바다 좋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참으십시오. 다시 밀물 때 물이 몰리게 들으면 밀물에 맞춰서 갈매기도 날라오게 되고 물고기도 오게 되고 조개들 굴러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조개가 수인에서 굉장히 빨리 몰려 들어오는 거 보게 됩니다. 물이 맑으면 조개도 보여듭니다. 갑자기 빈, 텅 빈 곳에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지식으로 썰물과 밀물의 현상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어리거나 아직 이해 못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서 이것이 밀물과 썰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달 때문이다 라고 또는 인력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든 큰 질서를 지금 인간의 지식이 디스커버리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다고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바로 여러분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거나 또는 특별한 뜻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그 진리를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계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뜻이 있으니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넓은 바다 보시면서 물이 가득 찰 때 참 이쁩니다. 큰 파도 칠 때는 무섭겠지만 잔잔한 파도 칠 때 참 멋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바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오기 전에 여러분들 학기 말이라 초조한 가운데 왔습니까?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쫓기는 가운데 왔습니까? 지금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썰물처럼 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안에 기쁨도 즐거움도 회복도 위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썰물과 밀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밀물처럼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 차이지만 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한국인 황해처럼 서해안에 좀 물이 빠지게 되면 그 뻘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취했던 것도 더러운 것도 연약한 것도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큰소리 치지만 때로는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진면목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썰물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쫙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버림받았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더 좋은 축복의 물결이 지금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갈 테니까 조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좀 더 경건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칭찬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참 그 이름처럼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때 좋은 일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운지 추한지 지금의 만약에 그 사람이 다윗이 대통령 선거가 나왔으면 후보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부끄러운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내 인생의 밑바닥을 다 보인 상태에서 위대했던 것이 뭐냐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다윗은 자기 부끄러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이 거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보스턴의 좋은 대학, 좋은 환경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썰물이고 썰물이지만 완전히 정말 사라 사막처럼 완전히 쫙 다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여러분 사막에서도 홍수나는 거 아세요? 사막에서도 홍수가 나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축복의 물결이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중고 삼중고 그러는데 이 하박국서에서는 여섯 가지의 정말 재앙이 있는 대로 왔어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약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요 심어놓으면 포도가 자라 열매를 맺으면 보통 1년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밭 저녁에 갈아놓으면 또 밭에 열매를 맺는데 외양간이나 이런 것들 소가 송아지가 커서 소가 되려면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는 좀 힘을 쓰려고 하는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안목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중장기적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 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서의 고백이며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달, 두 달, 잠깐 동안 어려움 뿐만 아니라 어쩌면 6개월, 1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원망 대신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썰물처럼 아니면 사하라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참아 기다리며 오히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밀물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되고 형통하다고 우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얻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밀물든 물이 들었고 고기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그 물을 끌어들인 거 아닐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욕심내거나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풍성하게 좀 뭘 가졌으면 가지고 있을 때 남에게 베풀어주고 선한 사업을 사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지금 풍성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시간이 되라고 풍성한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풍성한 걸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풍성함을 다 누리면서 결론을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귀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한국 교육에서 똑똑하면 성공할 것이다,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오도시킵니다. 잘못됐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부모들이 거짓말하죠. 명문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최고의 명문대학을 다니는 여러분들 어디 좀 보세요. 여러분이 미소 든 눈을 보게. 아니잖아요. 솔로몬 얘기가 맞잖아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은혜를, 기쁨을 잇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 기쁨은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강한 자고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들
남보다 1년, 2년 빠르게 뭘 했다, 뭘 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처럼 가리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의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 남보다 좀 느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그것이 더 인생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천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임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지금 풍성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풍성하게 되면 좀 더 연약한 사람, 좀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선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왜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바닷가에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인생에는 썰물과 밀물이 있지만 썰물이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고 밀물이라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교만할 필요 없이 오히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서 기쁨을 크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바닷가에 가셔서 바닷가 근처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난하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고기를 씻고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볼 때 나는 이 성경에서 한 단어가 유난히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물입니다. 씻고 있는 그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세 가지의 그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빈 그물, 오늘 주제에 나온 것처럼 빈 그물이 있을 것이 있고 찢어진 그물이 있을 수 있고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오물로 가득 찬 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큰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그물이 어떤 상태라도 고기가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찢어진 그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기를 원합니다. 찢어진 그물, 이것은 뭐냐면 교만과 죄가 성도의 마음에 있는 상태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들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면 뭘 바쳐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뭘 바쳐야 된다고 가리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원할 것이 없습니다. 만유의 주인인데 여러분이 요만한 거 하나 더 갖다 놔서 하나님이 더 뭐가 덧나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평가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며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언제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 잘 들어보십시오. 불순종이나 교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찢어진 그물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어도 그 그물, 찢어진 그물이 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작은 그물만일 때는 하나님 축복을 줄 때도 그 작은 교만 속에 고기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점점 찢어진 그물을 보수하지 않고 씻어지지 않으면 그물은 점점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가놓고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히는 명당 자리에 던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잡힐 것입니다. 교만한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처럼 범죄하고 타락하고 거칠게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를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지만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는데도 그 찢어진 그물, 교만과 원망과 타락과 범죄함이 많았던 그 상태에서도 축복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걸려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잘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추함보다 더 축복이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찢어진 그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물에 대한 거, 베드로에 대한 그물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똑같이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녔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 또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부활을 하셨을 때 두 번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간다 했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로 쫓아갔습니다. 오라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제자들이 몇 명이 쫓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대충 씌어보면 6, 7명의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 새벽쯤에 됐을 때 먼 발치에 50것쯤 되는 사람, 15m, 20m 될까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고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한 멀리서 저만큼 되겠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힘이 많아집니다. 근데 성경엔 재밌게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똑같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한 번은 그물이 찢었다 표현하고 한 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내가 잘못하고 범죄한데도 축복이 넘치니까 그물이 찢어져서도 계속 고기가 넘쳐서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만 보고서 이게 왜 횡재냐 그럴 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찢어진 그물이 뭐라고요? 교만하고 범죄하고 죄의 모습을 찢어진 그물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어부들도 있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기만 정신이 없었을 때 한 사람은 축복의 은혜였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요? 예수님이 계시면 앞으로도 그물만 더지면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도 고기가 차고 넘쳐서 부자가 될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 뜻대로 잘된 적이 있습니까? 그 잘됐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찢어진 그물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그 찢어진 그물인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썰물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내 안에 그물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교만한 것, 범죄한 것, 타락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찢어진 그물은요, 꼬매면 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쓰레기로 가득 찬 그물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듣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이제는 나가서 가까운 곳에서 고기 잡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물을 던지면 그물에 원하는 고기, 상품성 있는 고기들은 거의 없고 온갖 생활용품 쓰레기들이 그물에 가득 차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물이 비싸니까 어부들이 해야 되는 것이 고기는 몇 마리 잡지 못하는데 그 쓰레기들이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긴 시간 동안 노동한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정말 힘든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죄입니다. 찢어진 그물이 교만과 우리의 나쁜 면이라면
이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씩 끈적끈적해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필요한 축복을 가져야 되는 그 그릇에 달라붙어 있어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시는 헤비 스모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어디 집회 가게 되면 나름대로 또 예의가 있어서 그 담배 냄새가 나지 않을까 봐 껌도 씻고 양치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고 가는 옷에는 이미 담배 냄새가 완전히 배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설사 목욕해도 어르면 머리가락에 붙어있어 담배 냄새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마치 그것은 쓰레기를 가득 걸어올리는 그런 그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과 속이 다르면 그 안에 잔뜩 뭔가 얻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빈 그물 어쩌면 축복입니다. 깨끗한 빈 그물은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 순서만 되면 하나님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러든지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모든 준비가 돼서 축복을 걷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이 문제고 오물 쓰레기가 잔뜩 들은 그 그물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찢어진 그물이나 오물이 가득 찬 거 빈 그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지 알고 너는 빈 그물이고 너는 찢어진 그물이고 너는 오물이 가득 찬 그물이라고 그렇게 정지하고 싶어서 거기 가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었던 건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시몬이라 표현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표현이 보통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따를 때 베드로 이렇게 표현되죠. 시몬 그랬어요. 자연인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얘기했지만 나 지금 가서 말씀대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목자가 갑자기 허리가 다쳐서 이틀 동안 정말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허리가 얼마나 부러졌겠어요. 부러지는 데인데 한 번 더 던지라면 참 힘들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왜 베드로가 시몬이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겠다 왜 얘기했습니까? 여기에게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회복한 거 빈 그물이든 찢어진 그물이든 오물이 한창 그물이든지 이게 새로 돼서 축복에 가득 차서 153마리의 그물이 고기 큰 고기들이 걸렸어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노력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축복받은 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배주인이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배가 두 척 있는데 두 척 중에 한 배를 선택했습니다.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를 선택했습니다. 가서 내가 네 배 좀 쓰겠다 할 때 배주인이 그럼 마음 놓고 쓰라고 합니까? 배주인은 시몬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뒤에 바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거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설교하는 자리에 가까운 곳에 있을도록 오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면 점점 멀리 갑니다. 베드로 어디 있었어요? 설교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눈빛과 말과 숨결을 다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오십시오. 찢어진 그물, 오물이 가득 찬 그물, 빈 그물이 있는 사람들,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축복의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더 오시기 원합니다. 학기 말이 되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하면 더 낫지 않는가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곳에 더 오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오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곳에 가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경배되는 예배 장소로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으로 계시로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큰 흐름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예배하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예배하는 곳에 말씀을 통해 서로 변론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 그런 것인지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1장 18절만을 생각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그럽니다. 나 죄 용서 받을 거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 오십시오. 왜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릇된 곳이나 교만하고 패망하는 곳에 아무리 열심히 투자해도 축복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축복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뭐니?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서 2장 17절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계에서 말씀은 현대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교회의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제대로 오질 않습니다. 늦게 옵니다. 빠집니다. 아예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찢어진 그물이라도 축복이 너무 많아서 고기가 가득 차서 마치 내가 뭐든 자면 잘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잘못됐다. 그대로 놔두면 요만큼 찢어진 그물이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이젠 돌아오라고 워닝 사인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재앙을 주게 됩니다. 재앙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징계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돌아오라 그러는데 말씀처럼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깐부기가 뭡니까? 지금 깐부기 잘 모르실 거예요. 변화 식물을 들게 되면 검은 곰팡이 껴서 갑자기 식물들의
곰팡이에서 그 식물들은 벼나 보리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자라서 이만큼 웃자랐지만 가장 먹어야 될 그 이삭들이 전부 다 썩어버리게 되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쓸수없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싶으니까 돌아오셔서 예배자로 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재앙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전을 세우셨어요. 날짜까지 기록되어 아홉째 달 24일 여러분이 마음을 표현하면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 나는 오늘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 그 순간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는 날 예배를 드린 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포화가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있었지만 종자씨가 있었는데 맺지 못했던 거 이제는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빈 그릇이든 찢어진 것이든 오물이 쓰는 것이든 그릇이나 그물이 될 때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깨끗이 씻은 빈 그물에 다시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물고기를 잡아서 나눠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물에 대한 얘기가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잠시 동안 영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갔을 때 그들이 배에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것이 세 번째 나타난 건데 한 번 두 번 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음성도 잘 압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이 지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다 잡히니까 고기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자기 표현을 참 멋있게 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얘기를 하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소개일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다 고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한 제자만이 예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불같은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서 그냥 물속에 달려 들어갑니다. 수영해서 갔는지 걸어갔는지 우리 모르겠지만 수영해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힘들었던 거 한밤사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도 잡혀있는 것에 있습니까?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배우자 문제, 이성 문제에 팔려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불러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쫓아갔고 이제 요한이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고기를 잔뜩 잡아왔는데 근데 성경은 잘 보시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카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누였고 떡도 있더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하지 말고 얘들아 여기
고기가 있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럴 텐데 빈 배에 있을 텐데 그들이 고기를 잡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그래서 생선을 가져와서 그거를 잡아놓고서 같이 나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축복 이후에 그 삶까지도 이미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큰 고기가 잡혀도 피곤할 거예요. 이미 먹고 지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사역 이후에도 그들이 먹을 거, 그들이 함께 나눌 것을 같이 이미 떡과 고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사역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준비한 수없이 많은 떡과 물고기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예비한 떡을 먹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전히 교만하고 여러분이 고기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을 모르면 축복의 자는 여전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조반을 먹을 때야 제자들이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았을 때 예수님의 말을 잘 보십시오. 잡은 것 좀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큰 기쁨이, 큰 업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 난 역시 똑똑해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원하던 것이 됐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과 교회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 잡혔을 때 어부가 한 것이나 예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물고기 잡아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기쁨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기쁨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제 졸업을 할 겁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여러분이 노력해서 정말 처절히 보스턴에서 쌓아서 해서 여러분이 졸업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왜 돌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후의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세 번 질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럴 때 시몬이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인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돌렸을 때 같이 식사를 나누고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선교단체에 갔거나 어느 교회에서 큰 일을 하면 내가 사명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푸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께 그 선한 걸 베풀 때 하나님은 진정한 사역을 줍니다.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뛰어난 것입니다. 이곳에 최고의 대학들 다니신 줄 알죠 압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이곳에 미리 숯불과 떡을 만들었고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먹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밀물처럼 썰물처럼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밤새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얻을 것이 없을 때 돌아보십시오. 내가 찢어진 그늘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쓰레기 가득 찬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깨끗한 그물인데 아직 아무것도 못 얻었던 것인지 깨끗한 그릇인데 아무것도 못 얻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찢어졌다면 그 교만을 메꾸십시오. 쓰레기가 가득 찼다면 용서받아서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십시오.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 와 계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이해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을 대로 순종합니다. 결과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빈 그물이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이 있고 때로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그물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상태에서도 책망치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와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버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